병에 한 병에 500g, 500cc, 500g 가지고 원소 단위는 50% 이하입니다.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이 싸고 효과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. 소포장을 하면 가격이 비싸집니다. 계속 소비자 부담 늘어납니다. 염화가리는 64%입니다. 여기 염화가리 쓰는 게 가리 성분. 그리고 땅에 주는 기료는 거의 대다수가 50% 이상이 됩니다. 평균 질소 인산가리 세 가지를 합하면 50% 이상이 됩니다. 기본은 뿌리로 먹어야 된다. 단 뿌리가 안 먹을 때는 잎에서 이끌어주는 게 기본입니다. 잎에서 두텁게 살을 찌워주면 어지간한 일을 다 해요. 모든 목적은 살을 찌우는 데 두고 생식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엽색을 바꾸면 됩니다. 엽색을 바꾸는 건 염화가리 키로당 500원밖에 안 합니다. 500원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. 비분을 가지고 잎이 진하다면 발은 자제 쓸 게 없습니다. 염화가리 500에서 1.5kg, 약 2kg까지 쓰라고 해놨더니 저걸 살포해주고 물을 뿌려서 이동시키면 됩니다. 그러면 책임하고 마실 수 있는 입속에 들어있다는 잎이 얇은 거는 염화가리 양을 늘리면 작은 상태에서 익어버리기 때문에 뿌리에 비료라든지 영양을 공급해서 잎을 두텁게 해야 되는 그 차이입니다. 포도 생내거나 감을 색상을 내기 위해서 그래 많은 비용이 안 됩니다. 염화가리는 500원 합니다. 키로당. 3kg까지 쓰라고 하면 3,50원, 1,500원 들겠죠. 그 정도 비용은 들어야 되고 염화가리도 비싸서 쓰기 싫으면 왕소금을 쓰면 됩니다. 천일염. 단 천일염을 쌀 때는 비록 포대 그 소금 포대기를 비닐을 꽁꽁 묶고 나서 간수가 안 빠지게. 천일염은 우리가 가원에 쓰거나 농장에 쓰게 할 때는 가리염으로 간수가 안 빠지게 됩니다. 간수가 빠지면 면이 다 빠져나갑니다. 봄에 여기서 연면시비를 그린 두 번, 칼 한 번 하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이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. 위로만 맞으면 80, 90%는 지가 일한다. 요거는 기본입니다. 그래서 이 기본인 비료량을 잘 맞추는 게 최고 1등입니다. 농사는 땅에서 뿌리에서 일을 하게끔 초반에는 필수적으로 꼭 도와줘야 됩니다. 목면시비 안 하면 연면시비를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잎을 살을 깨워서 잎을 키워주고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뿌리까지 뻗치만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뿌리가 일을 잘 합니다. 요겁니다. 그리고 뿌리가 일을 했을 때 잎의 색이나 크기나 두께의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지상부에서 도와주는 증상입니다. 색이 너무 진한데 거기다가 영양을 넣으면 도장지만 틀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. 영양을 적게 쓰고 가리를 써서 엽색을 두툼하면서 펴지고 약간 뒤집어지락 말락 할 정도에서 노란빛을 약간 생길 정도 그렇게 유지해주면 생식 기능이 아주 좋은 데로 갑니다. 열매가 잘 크겠죠. 수확 시기도 빠르죠. 그래서 이게 포도가 하우스에서 가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좀 차이 나겠지만 중심을 잡을 때는 7월 15일로 인해서 전에는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여기에 혼합할 때 설탕 염화가리 이렇게 됩니다. 방법 요 내용들을 잘 응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후반에 가면 칼라에 염화가리만 씁니다.
여기 가서 단풍들이기도 내나 칼라의 영화관이 설 가능성이 이게 1년 삶입니다. 제가 강의 어디 하든가에 보면 그래 하고 있다 여기 뒤에 가서 그냥 툭 가버려. 이때 이파리 시험만 대충 맞춰주면 지겠다. 뭐하고 있습니까 강의? 여기만 알아들으라고 주구장창합니다. 여기만. 왜 그랬겠습니까? 이때 잎을 크게 키우고 뿔을 뻗쳐야 되는데 이때 안 하고 뒤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? 엇박자죠. 여기밖에 강의 안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 보시면 눈치가 있으면 여기 강의하는 건 제대로 배우면 농사 제대로 됩니다. 그 다음은 이파리 색깔 보라 그러죠. 색깔이 지나면 다리를 좀 더 썼고 한계치가 정해지나요? 요거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단풍들이고 이것들은 동작의 하나에 불과하고 비가리 비닐이 안 벗기면 동이 잘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. 땅에 얼음 안 넣으면 되거든요. 잘 덮어놓으세요. 가을에 물 푹 주가 물 가득 주세요. 잘 덮어놔면 단풍들 넣으면 동이 잘 안 일어납니다. 왜? 땅이 녹아있기 때문에 물이 올라가죠. 포도가지 이만큼 잘라가 끝에 침발라 보면 바람 순셉니다. 가을에 일찍 단풍들이기 할 때 큰 가지 잘라가 소리입니다. 요 한 방에 거의 강의하고 나서 뒤는 그냥 눈치껏 대충 맞춰서 농사 됩니다. 왜? 비료가 있으면 지가 익히고 그 대신 여름에 탈수는 꼭 막아줘야 돼요. 아침에 일찍 찬물을 뿌려서 기공도 닫아버리고 기공도 포도잎에 기공도 닫아버리고 잎에 함수량을 늘려놓으면 낮에 잎이 시들거나 타지 않는다. 전에 천안에 가서 8월달에 포도잎이 벌겋게 되어있길래 삽 가져와서 뿌리 파니까 저는 벌게요. 뿌리 활동 안합니다. 포도 매송이 잘 못 익혀요. 왜? 잎이 타버리고 잎이 일을 안 했다. 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만 지킨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.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정문 잠깐 쉬었다 질문 오해 받아도 되겠습니까? 네. 예. 하여튼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1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쉬었다가 한 10분